연막탄 9개로 버티면서 슬그머니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찍혔어요. 네. 이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막. 조금만 더 천천히. 네, 정리됐습니다. 걸렸어요. 엑스쿼드 선수의 포지션 하나 때문에 네. 스타로드 선수가 가려다가 멈칫했거든요. 체력이 지금 지금 마무리까지 안 되면서 상대가 좀 알아차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발전 소쪽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프로미 지금 구치는 네. 근위까지 그릴 수 있는 상황. e스포츠 프로미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네. 김준을 이용해가지고 오버엠을 잡아내면 돼요. 혹은 오버엠도 김준을 잡아내는 킬로그로 올리게 된다면 그때는 그냥 4대3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엑스쿼드가 가지고 있는 점자기장의 주도권이 워낙에 지금 좋기 때문에 사실 오버엠과 게임PT가 올라와서 스킬을 먹는다? 이거는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김준에게 투자하는 저 수류탄 하나하나가 너무 아깝습니다. 네. 자, 김준은 정리했는데 고난 네. 선수가 바로 이제 오버에 한 명 때려눕히면서 그렇죠. 네. 날개를 펴집니다. 기세 가져옵니다. 이스포츠 프롬 폴라메어의 뭐 투척물을 통해서 네. 본대 쪽의 계절 이런 고난. 게 나오지 않으면 자 여기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끌어내면서 이제 3대 1 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만인데 오랜만이죠. 이스포츠 프롬 끝까지 발전소 지켜내면서 여러 팀들의 도전을 전부 다 막아내고 이번 경기에서 치킨을 가져갑니다. 16점! 네, 이게 싸마키 찍어주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나와 이스포츠의 싸움과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나와는 날개를 펼쳤어요. 빈과는 잠깐 협정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빈 선수가 이게 접이식 방패 펴놓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각도 자체가 발목 정도는 때릴 수 있는 각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파키까지 내고 있는 현 선수고 지금 다나와 3명입니다. 3대 1대 2. 다나와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 완성됐죠. 세계의 네. 날개를 펼쳐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압박 넣어주는 플레이까지. 네, 뭐 이노닉스 선수가 뭐 깜짝 기절 이런 것만 안다고 하면 거의 완벽한 치킨 구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하울 쪽으로 수류탄 체력 지금 절반 갉아먹었고요. 그래도 GCA가 연막의 여유가 아직까지 있고 연막을 뿌리면서 다나와 이스포츠 쪽에서 각을 지워주면서 아웃서클에 있는 빈을 먼저 정리한다면 자 네. 순위 포인트와 킬 포인트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하울 쓰러지면서 이제 다나와가 굳히는 그림으로 3대 1대 1. 빈의 발목 보였던 거 아닌가요, 히카리? 자, 정리하고 다나와 그렇죠.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자, 혼자 남았어요. 혼자 현 남았습니다. 현 AKM 그리고 여기서 자 세게 박아버립니까 한 번 더. 자 뒤에서 이노닉스 더 있지 않았었거든요. 연막 있고 집 뿌리면서 여기서 다나와 이스포츠 화끈하게 몰아치면서 그 위치 지켜내면서 3명 이뤘습니다면 나가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11킬 치킨 21점 가져가서 2위. 그렇지만 이 포탑 라인을 어떻게 다 피해서 들어갈 거야. 중거리 슛 머리 자 등등 와와와와 기카리 이노닉스 두명 쓰러집니다. 숨 넘어가요. 자 추락기까지 만들어내면서 지금 치킨 아니 중거리 슛 쏘면 족족골로 들어가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이번 경기까지 지금 연속 치킨 가져갑니까 진짜. 네. 아 GCA도 숨 참고 여기까지 어떻게든 올려고 했을 텐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네 현이 잘렸습니다. 아 젠지는 지금 이 상황 보면서 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1위 자리 지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치킨까지 한 뒤에서 하울이 자 하울이 기절 와 이걸 기절을 만들어준다면 기적을 쓸 수 있는데요. 자 히카리가 좀 닦고 아 근데 이게 다 둘 다 인서클이 아닌데다가 네. 외곽에 걸려있는 위치라서 던져주겠어요. 위치 특정하는 게 자 그래도 아니 자리 끌어냈습니다 이번에 뒤쪽에 자 추락기까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따꾸 선수가 연막탄이 없다면은 네. 건너오지 못하니까 따꾸에게 연막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네, 하울이 연막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진입을 해주고 시야를 끌어주는 동안에 따꾸가 진입을 한다면 네. 자 이거는 던져주가 없어요. 하울 선수가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로키 AWM 던지려는 자, 그 순간에 팔을 잘라버렸어요. 야 오늘 얘기하자마자 지금 여기서 잘렸고 관통해버렸습니다. 네 최근 네, 남은 선수합니다. 그러면 드라그노 프로 혼자. 어떻게든 너무 힘들어요. 방법을 강구해내야 되는데 매우 힘들어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로키가, 지금 없어요. 로키가 보고 연막이 있어요. 연막이 오버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그냥 묻힙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길이 슈트 입고 나는 그냥 준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점수 안 준다? 나 점수 안 줘? 돌아갈래. 자 땅고 땅으로 가나요? 지금까지 자 끝까지 와 스포츠! 바로 이번 경기 연속 치킨 가져가면서 1위 자리를 꿰찹니다. 자 수적으로는 앞서 나가게 되는 광동인데 살리면 하마 선수가 오자 바로 빠지죠 빈? 예 오르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수류탄 하나 더 지금 던지면서 자 블루죠? 자 이거 자 계속하죠?
여기에 어, 예, 블루존 들어갔다는 거 역시나 젠지가 계속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거고. 그렇대.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정리했어요. 지금 젠지가 좀 끊어냈습니다. 4대3. 마지막까지 재밌어지는데요. 진검승부. 지금 젠지 1위 구치기님 들어가는 상황까지. 해븐 선수의 어퍼컷으로 연달아 두 명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광공도 4위권까지 올라왔어요. 간접의 토시와 렉스가 최근에 기량이 좋고 중장거리에서 발포의 포탑이 뛰어나거든요. 자, 이거 기절? 하지만 수류탄 너무 빨리 터졌어요. 자, 허공에서 터지는 수류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잡아냅니까? 해봐 살로테 드디어. 자, 그토록 원하는 치킨 타이밍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동. 야, 외로워요. 발포를 외로워요. 아, 네. 여기는 야, 내가 갈 곳이 점수. 아닌가 보다. 네, 점수 안 주고. 네. 자, 가성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자, 여기서 마무리가 안녕히 계세요. 됩니다. 광동 프리스! 그동안 원했던 치킨 드디어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와, 10kg에다가 치킨까지 침착하게 굳히는 그림까지 그려내면서 지금 3위권에 올라왔어요. 아.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있었지만 젠지도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광동이 이제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네. 자기장 끝자락에 매달려서 들어오는 거 1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술도 뿌립니다. 여기 2킬하고 지금 순위 점수라도 하나 좀 필요한 광동인데 아, 이런 식으로요. 손 바로 대야 돼요. 네네. 계속. 자, 그리고 연막탄을 미리 뿌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젠지는 시간 계산해서 쏴버리면 못 나옵니다. 블루존 들어갔나요?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아니,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있어요. 네, 그쵸. 그래도 나를 혼자가 속다. 잠깐만. 시간 지나야 이건 D플러스 기아 쪽으로 보내는 블루존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장 이거 타이밍이 안 될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르트. 네, 저 나온 상황에서 근데 같이 한번 절었어요. 네, 한번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 자, 소드오프. 자, 여기서 지금 들어가 만들어내나요? 근접 세팅. 근데 빈 기절. 네. 오히려 살루트를 살렸는데 빈이 기절됐습니다. 연막탄 없나요? 광동 프릭스? 자, 들어간 상황에서 여기 지금 3명의 선수님 남아있고 그러면 4위에서 무릎 꿇겠는데요. 점수 못 올려요. 못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 엎드려서 한번 버티기?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해보니 그래도 해버리. 렉스를 옆에 때려주고 쓰러트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자, 렉스 오오오 감장 초 서울 우지 세팅까지. 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광동 다 잡아내고 치킨이면 스타로는 2위까지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잡아내요 좀 더. 예. 해물 둘 남았어요. 박힐 찍고 둘 남았어요. 성광. 네. 자 혼자 남았습니다. 성광 대종원가요. 쏘다 보아.